다리. 다리는 만남의 뜻입니다. 숱한 각기의 삶이 다리를 통해 서로 만나고 그리고 다시 다리의 끄트머리에서 넓은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래서 다시 어느 한 곳에서 만나기를 그 재회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장년 세대들의 기억에 아직도 큰 감상으로 남아있는 비비안니의 워터로 브릿지나 전후 많은 일본인들을 애타게 했던 너의 이름은 하는 소설 속에 등장한 스키야바시는 그런저런 삶의 만남과 헤어짐의 상징으로 그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다리와 더불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고통뿐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가려던 피난 행렬을 적중으로 되돌려 놓았던 그해 6월의 한강다리.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피난사리 끝에 만나 전쟁의 유복자처럼 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다 밉상스러웠던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을르는 소리와 함께 커온 우리들 소년기. 그리고 빛바랜 앨범을 들추듯 세월의 강을 거슬러가면 변변한 다리 하나 없어 십리길을 빙 돌아다녀야 했고, 개딱지만한 나룻배에 우리 모든 삶을 실어 오가던 시절과 또 외나무 다리마저 물에 휩쓸려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얼음물에 몸을 내맡겨야 했던 고통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젖줄이라는 한강도 해마다 물난리를 겪어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어 제2인이 제3인이 해서 어디다 다리를 얼마를 더 놓아야 할지 몰라 숫자로밖에는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우리 한강다리의 그 삭막함. 그러나 지금 하루에도 몇 차례씩 질주하며 한강을 건너는 저 자동차들, 아침 저녁 강남과 강북을 건너며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어쩌면 그 행렬 가운데는 한쪽이 허물어져가는 실개천 좁은 다리 위에서 힘들게 물찌개를 지고 가는 아낙과 건너편 골목에서 나오는 고물 트럭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고 멈춰 서 있던 단발머리의 중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리 아래 흘러온 세월, 그 세월을 아십니까? 1950년 그해 겨울, 그 후 세계적으로 이름난 어느 사진전에서 큰 상을 탔다는 이 한 장의 사진은 차라리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도대체 무엇을 찾으려고 괴물처럼 누운 대동강 절규. 그 동강난 다리 위 부러진 난간과 조각난 이음새를 안간힘을 쓰면서 건너봤던가. 함께 건너던 가족이 강물로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절박했던 그 까닭은 바로 삶과 자유를 찾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정월 일사후퇴. 전선이 다시 남으로 밀리면서 겨울 비난길에 나선 우리들 앞에 한강은 다행히 은 모습으로 거북이처럼 등을 내밀었습니다. 그 언 한강을 건너던 피난민들은 얼음이 꺼질세라 앞선 사람들 뒤를 따라 행렬을 이루면서 한강다리가 하나밖에 없음을 타탈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강원도 인제 노르목에는 비원의 다리 하나가 놓여졌습니다. 이곳에 다리 하나만 있었으면 승리했을 것이라며 전사한 어느 유엔군 지휘관의 유언을 쫓아 리빙스턴 다리라고 이름 지어진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다리. 전쟁 속의 다리는 그렇게 우리 생존의 갈림길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땅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와
겨운에 얼음장 밑으로 흐르던 시냇물 소리가 들리면 마을 어귀 개울물 굽이도는 빨래터엔 가난의 때로 절어버린 겨울 내복을 빨래방망이로 연신 두드리는 아낙들의 모습이 그나마 봄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음이 풀려 빨래하기는 좋았으나 꽁꽁 얼어붙은 개울이나 강물 위를 걸어서 이웃 마을을 오가곤 했던 마을 사람들은 얼음이 풀리면 마실 가는 길부터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건널 다리도 실한 곳이 없고 나룻배 사정도 만만치 않던 그때 바로 건너다 보이는 이웃 마을에서 장이라도 서는 날이면 조이 20~30리는 더 될 거리를 돌아가야만 했는데 널판지 조각을 잇대어 만든 나룻배라도 있으면 그것은 요즘 연락선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돈 구경하기가 귀신 보기보다 어렵다는 시절이어서 뱃삭은 언제나 후불이었고 가을 거지가 끝난 뒤에 받는 보리 몇 대 쌀한 뒷박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래도 뱃사공의 인심은 언제나 후해서 읍내장에서 돌아오는 마을 사람들의 지친 다리를 부근하게 풀어주었고 급한 환자라도 생기면은 밥물길도 마다 않고 노를 저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농사꾼, 그 저 학관이 이 사람이 농사를 이쪽 근에 와서 짓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농사꾼이 많이 탔지요. 그때 그리고 이 농사꾼만 아니라 사람 타고 소 타고 그 배예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고서는 가을에 그저 그 쌀 한 마리씩 이제 받고 시간이 갈 거 없이 다음 주이고 저 이 뭐 새벽이고 와서 소리만 지르면 근네 가야 되고 그래도 사람 많이 근네 댕길 때는 내가 어디 가야 되면 그래도 맞으면 내가 나가서 천천히 근네야 되지요. 돈 구경하기가 그닥 나아진 것도 없는 50년대 후반 다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큰 강이나 지나는 군 단위의 한두 개가 고작이었고 작은 지류나 개울엔 동네 사람들이 대충 얽어놓은 외나무 다리나 통나무 다리가 전부였습니다. 굵은 통나무 두세 개를 철사줄로 얽어매고 흙을 가득 채운 가마니 위에 척 얹어놓으면 그런대로 훌륭한 다리 구실을 해냈습니다. 또 통나무를 가위 모양으로 벌려 교각을 만든 다음 널판지와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흙을 다져 제법 땅을 밟는 듯한 다리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 하나 건너기가 빠듯한 데다가 건널 때면 다리가 출렁거려 마실 가는 아낙네들은 개울가에 오면 머뭇머뭇거리곤 했고 다리만 건널라치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는 이장댁은 아예 먼 길을 택하곤 했습니다. 어쩌다 삐끗해서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치마 말기를 손으로 쥐어짜며 애꿎은 다리만 원망해야 했고 근력이 달리는 노인네들은 바깥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 번듯한 나무다리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어른들과는 달리 개구장이들에게는 징검다리와 통나무다리가 더할 수 없이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빠지작빠지작 얼음을 깨면서 징검다리 놓기도 재미있었고 출렁거리는 다리를 뛰어 건너기도 신이 났습니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온 아이들은 제 짝꿍을 물에 빠쳐 옷을 흠뻑 적시게 하고는 누구누구 메기 잡았다라고 놀려대는 지금 보면 안쓰러운 놀이에 하루 종일 개울가를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물이 불어 통나무 다리마저 쓸어가 버리면은 온 마을이 발이 묶이곤 하던 그때 나룻배는 고마운 교통수단이었고 또 종합화물선이었습니다. 나룻배라 해봤자 널판지 조각을 잇대어 펑퍼짐한 뗏목처럼 만든 것도 있었고 줄을 잡아당기는 것 등 종류도 여러 가지였는데 무척이나 우습게 보이는 이 나룻배는 배끝에 철판을 덧대어 소달구지의 자동차는 물론 손님을 가득 태운 버스까지 건너편으로 옮겨주곤 했습니다. 나룻배는 또 마을 학생들의 스쿨버스 노릇도 했습니다.
작은 개울을 서너 번씩 건너 나루토에 이른 학생들은 기껏해야 한 번에 열 대명밖에 타지 못하는 나룻배를 기다리며 학교 시간이 늦을까 애를 태우곤 했습니다. 성질이 급한 학생들은 아예 책보와 옷가지를 머리 위에 묶고 강을 건너기도 했고 덩치가 좀 큰 상급생들은 어린 학생을 목마태워 씩씩하게 도강 아닌 도강 작전을 펴곤 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불어나면 출석률은 형편없이 떨어졌고 빗살이 교실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더욱 커지면 아이들은 친구들의 빈 자리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집에 돌아갈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단축 수업을 끝낸 선생님들은 전 교직원을 동원해 아이들 귀갓길에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이 나무다리에서 이 물이 팽팽 도니까 경기증이 일어나가지고 물에 떠느라는 것을 저는 헤엄도 칠지 모르지만도 그 탕류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어린이의 생명을 건져준 적도 있었고 어린이들 하교 때에는 제가 꼭 나가서 여섯 군데를 건너줘야 되겠는데 그 어린이들을 건너준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등교길 안전사고는 그칠 줄 몰랐고 나룻배 전복이라는 그래서 물에 빠져 숨진 사람이 몇십 명이나 된다는 안타까운 기사가 신문 사회면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아달라는 주민들의 진정은 끊이질 않았고 선거 때만 되면은 선량 후보들이 제일 먼저 내거는 공약 사업도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임박해서 서둘러 기공식을 가졌던 다리 공사는 선거가 끝나면 교각만 세워진 채 끝나기 일쑤여서 다리 공사가 아니라 교각 공사라는 주민들의 비아냥거림은 70년대까지 우리가 듣곤 했습니다. 1964년에 촬영한 이 필름. 경기도 동두천 어느 마을에서 밴드부까지 동원한 축하 행사가 벌어졌는데 다름 아닌 다리 준공식 기념 행사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구경하는 가운데 동네 노인들이 다리를 지어준 미군들과 처음으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 아리랑 다리는 양쪽에 교각을 세우고 탯줄로 난간을 만든 지금 보면 하찮은 간이 현수교에 불과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이 철렁다리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큰 그 참 개울 너비가 넓기 때문에 참 주민들은 엄두조차 내지도 못했었습니다. 그 읍에서 그 참 읍 단위에서 그런 다리를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놔준 것을 그 할아버지들은 참 나오셔가지고 그 다리가 쓸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다리를 건설하고서 학교에서는 참 여러 가지 대대적으로 학교에서 큰 행사도 올렸고 큰 잔치도 벌였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도시로 모여들었지만 판잣집조차 넉넉하지 못했던 그 시절. 도회지의 빈민들은 다리 밑을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도회지에 있는 다리는 대부분 시장이 가까워 구걸하기 좋았고 밤엔 비와 이슬을 막아주어서 다리 밑은 거린들의 아지트가 되기도 해서 아이들이 울거나 말을 안 들면 어른들은 너 주워온 다리 밑으로 다시 보낸다며 얼렀습니다. 먹고 입는 것, 일자리를 구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던 그때. 특히 생활고를 비관한 사람들이 늘어나 1962년 5월 28일자 어느 신문은 하루 동안 무려 3명이 한강교에서 몸을 던졌으며 이해 5월 현재 한강 인도교에서만 모두 15명이 투신자살을 기도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인도교 난간에는 잠깐만 참으시라는 입간판이 세워졌고 경찰관이 순찰을 돌기도 했으며 부산의 영도다리에는 투신자살 방지 감시소까지 생기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월천꾼이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도 그 무렵. 어른은 2원, 어린아이는 1원을 받고 업어서 개울을 건네주는 사람이 월천꾼인데 한때는 지게벌이보다 낫다는 소문이 나서 서울의 답십리 등 변두리 일대에는 꽤 많은 월천꾼이 몰려들어 60년대 말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마장동으로 다니는 그 이제 고기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특히 이제 그 한양중고등학교 그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 이제 그걸 뭐 동문회들 빠져서, 개천에서 빠져서 어버 건너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양적으로 따지자면 한 200명 걸 잡으면 될 거예요. 한 5, 6명이서. 아주 무거운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시라 그러고 학생들 저거 한 사람은 그냥 그 뭐 목마다시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씩 건너주고 그런 식이었어요. 배가 없을 때는. 불과 6, 7년 전만 해도 하루 한 번 연락선이나 토선으로 건너야 했던 육지와 섬이 곳곳에서 연육교로 연결되고 다리 위에 또 다른 다리가 놓여지는 오늘. 모처럼 고향 나들이 간 도회 사람들을 고향은 다리로부터 편안하게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1965년까지 철교까지 합해야 세 뿐이었던 한강 다리는 이제 18개로 늘어났고 제2, 제3 한강교니 하고 부르던 다리 이름도 각기 개성을 띠며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마포의 새우젓배는 유람선으로 바뀌었고 뚝섬 나루터는 젊은이들의 수상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의 국민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가기 위해 책벌을 머리에 이고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급류를 뒤뚱거리며 건너야 했던 우리 아이들의 통학길. 그리고 20년 혹은 30년 전 정처 없이 한 조각 나룻배에 몸을 싣고 낯선 남쪽 땅에 피난와 우리를 학교 보내느라 사공일도 마다 않았던 우리들 어머니. 그래서 그저 모정의 뱃길이라는 마른 소리로만 외든 우리들 통학길. 지금은 모양을 뽐내고 서 있는 고향의 다리 밑에 묻혀진 그 사연을 그때를 아십니까?